그 이제 옛날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릴 때 부흥회 다니곤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부흥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매해 부흥회를 두 번씩 했습니다. 저기 춘추로 나누어서 정말 부흥 사경회라 그러죠. 얼마나 그 이제 잔치라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심령 부흥 사경회 그 말 참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아요. 심령 그죠? 우리 심령이 살아야지 심령을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경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 부흥 사경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이 좀 왜곡되고 이 심령 부흥 사경회가 참 뭐랄까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좀 물질적이고 약간 좀 뭐랄까 좀 부패한 그런 방향으로 갔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참 아쉽긴 합니다. 무슨 뭐 신년 뭐 축복 성회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프랜카드 막 붙이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크게 막 선전하고 그리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막 그렇게 막 찬송 부르고 너무 그냥 글쎄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그 부흥회는 미니 부흥회. 저한테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많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부흥회가 뭔가 뭐 부흥회를 하면 꼭 한 시간 이상 해야 되는 게 부흥회 같은 그런 느낌.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28년간 막 30분 찬송하고 그다음에 꼭 강사 목사님 한 시간 말씀 전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꼭 그렇게 길게 하고 그렇게 막 장황하게 하고 막 떠들썩하게 한다고 해서 부흥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주는 부흥회는 미니 부흥회. 그러니까 25절에 어거해서 밤중증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미하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 그런데도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기 옥중부흥이라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이 부흥회에 참석자들도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 기도하고 찬송할 만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까닭없이 이 옷벗김을 당하고 막 우구다짐을 당하고 그리고 이 매를 맞고 또 여기는 욕했다는 말은 없지만 왜 욕을 안 했겠어요? 막 두 분을 잡아 끌고 땡기고 하는 중에 막 옷이 찢어지고 거기다 채찍으로 이렇게 때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경험하지만 이 옷이 벗겨진다는 거 얼마나 수치예요. 그리고 이 맞는다는 거 그 원래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맞는다는 거 그거 정말 너무. 저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배들한테 이렇게 좀 맞아봤지만 맞고 나면 정말 뭐랄까 막 너무 내 자신이 그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그 기분 나쁘죠. 그러다 차에다가 이제 이 또 욕을 하지 않았겠어요. 막 욕을 하고 막 벨벨 악한 그런 욕들을 했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이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욕을 많이 먹잖아요. 욕을. 저도 이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린지 모르겠어요. 욕 정말 와 어마어마한 욕도 이 목회하다 보면 막 이렇게 사람이 감정이 나며 막 목사라 할지라도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거든요. 욕이 그런데 욕 들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 이제 전화로 욕을 들을 때는 그냥 전화 신방하다가 전화로 이렇게 막 이제 잘 이해하죠.
그 우리 어린 양들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잘 이해하죠.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 잘 이해하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감정의 동물이라 막 감정이 나면은 그 정말 진정도 아니면서 속으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막 그냥 자기의 그 감정을 이렇게 막 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그 대화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 목회 중에 이렇게 욕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목회의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실컷 듣는데 아 어떤 때는 막 너무 이렇게 욕을 막 그냥 듣다 보면은 막 정신이 혼미해요. 예. 그런 때는 이제 전화기를 살짝 내려놓고 깨끄랑깨끄랑 그 뭐 아직 계시구나 네 한번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욕을 안 들으려고 하죠. 굉장히 정서적으로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저녁에 자려고 하면 그런 날은 잠이 잘 오질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옥에 끌려와서 그것도 그 로마 감옥이 굉장히 그 열악하지 않습니까? 참 습도가 높고 춥고 굉장히 그 요즘 같은 감옥소는 뭐 정말 뭐 호텔 같은 데죠. 그 여기 본문 보면은 깊이 가두고 그리고 이 착고로 발에 채우고 그리고 아주 든든히 지켰다고 그랬어요. 든든히, 예. 든든히 지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하, 정말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와 찬미. 미니 부흥회는 뭐냐? 기도와 찬미예요. 기도와 찬미. 그냥 기도하고 찬미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한 달간 가 있었는데, 밤만 되면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심신이 괴로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가장 사랑했고 또 이렇게 독자이다 보니까 딸을 여섯이나 낳고 절 낳았고 또 밑으로 여동생 또 둘을 낳았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제가 너무 귀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어머니 자신도 인정하죠 사실은. 그런데 제 시스터들, 제 누나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데 왜 다른 형제들 사랑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그 사랑에 굉장히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컸는데 이렇게 나이가 정말 뭐 이렇게 만 65세가 되도록 정말 어머니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만 계시면 막 항상 오케이고 걱정이 없는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까 90이시긴 해도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 마음이 참 너무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지만 여러 가지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하여간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홀로 이제 고향집을 지키면서 정말 그런 그 외로움 속에 그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를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어디 좀 기도원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텔레비전이 내 앞에 이렇게 대형 텔레비전이 놓여 있지만 텔레비전 정말 뉴스 보느라고 잠깐 켜는 것 외에는 정말 켜져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밤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는 거라 성령으로 그냥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기도 찬미가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가끔 아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 간절함이죠. 간절함. 이 간절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이성훈 목사님 서문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예, 그 한마디 예. 그래서 간절하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이제 찬송하고 찬송 듣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 이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어요. 잠이 아침에 이런 새벽에 잠을 깨고는 일어나서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그냥 무조건 하고 문을 열고 바깥 우리 고향은 뭐 앞에 활짝 열린 들판이니까 그 나의 들판, 내 고향의 들판, 내 어릴 때 놀던 들판, 예, 너무 잘 알지. 정말 부모가 어디 있는지, 예, 올챙이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그 들판. 그리고 그 너머는 또 바다.
섬들. 아, 막, 정말 너무너무 제 고향이 막, 정말 내 집, 내 고향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병풍처럼 활짝 열려있는 그곳을 향해서 쫙 걸어가면서 어젯밤을 회상하면요. 그냥 뭔가 마음이 막 확, 너무너무 활짝 열리고 너무 뭐 자유롭고 건강하고 막 해방감에 젖어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주를 찬미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막 정말 막 이 환희에 정말 그 너무너무 이렇게 막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어제 저녁에 그렇게 괴로웠는데 이날 아침에 이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군요. 예? 온 뭔가 마음이 그토록 건강하고 그토록 그냥 너무너무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고 아주 감사와 찬양이 아주 막 넘쳐나더라. 단지 제가 한 건 뭐예요? 찬미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찬미와 기도. 그런데 그런 이런 붕에 오지 꼭 붕에 시간 정해놓고 예? 막 이렇게 가서 붕에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골방에서 우리 방 안에서 우리 거실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든지 이 붕에는 가능한 것 같아요. 붕에. 바울과 신라가 예, 옥중에서 붕에 했듯이. 그래서 그 제수들도 이제 그 붕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붕에는 역사가 있어야죠. 역사가. 붕에가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 어제도 우리 그 성도님들 모시고 한 11명 모시고 바닷가를 갔는데 그 떠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의 기도 그 약간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간절히 마음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하고 이제 오고 가면서 찬송하고 아 그랬더니 그런데 피크닉 가서 아침 9시 가서 저녁 한 6시 돌아오다 보면요. 자칫 시험 드는 성도도 생기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괜히 갔다 싶고 그럴 상황이 잘 보통 발생하거든요. 근데 역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갔다 오니까 그것도 미니 뭐 계속 기도하고 찬송한 거 아니에요. 떠날 때 찬송하고 기도 좀 하고 또 올 때 또 저기 정심자리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정말 몇 번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들 지혜롭게 잘 넘기더라고요. 잘 넘기고 모두 한결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 사람 피곤한 사람 없이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잘 다녀왔던 거 있죠. 그렇죠. 이런 미니 붕에는 정말 우리 그 밴 안에서도 가능하고 예, 바깥에 나가서 피크닉 하는 동안에도 참 가능한 것을 보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그 찬송과 기도가 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안희숙 여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나는 그분의 그 간정 그 이제 그 소설집이라 해야 되나요? 그 너무 그냥 우리 어릴 때 죽으면 죽으리라 딱 잡았다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밤새도록 안 보는 우리 성도가 없다 할 만큼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아유 아니 숙 여사님 참 대단한 하나님이 내신 특별한 분이세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억나는 게 그분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거기 그 일본 예, 감옥에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비라를 뿌리고 말이에요. 예. 그 뭐 일본은 정말 유황불로 망할 거라고. 예. 그래가지고는 끌려와서 그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서 이 안희숙 여사님께서 정말 그 처녀의 몸인데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분은 찬미를 특별히 좋아하잖아요.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기 갇힌 그 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살인했던 여인, 자기 남편을 살인, 뭐 독살했습니까? 살인했던 여인이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어린 소녀였잖아. 그런데 그 정말 악한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이제 그런 이야기 얼마나 흥미진진해. 그런데 그녀가 안희숙 선생님, 그 여사님, 예? 그 전도를 받고 그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나중에 사형 받잖아요, 그죠? 예, 너무 참 안 됐는데 그 외에 거기 안에는 또 뭐 이게 사기를 치다가 도는 여자도 다 있고 남의 돈 떼먹고 도는 여자도 있고 별별 여자들 다 있는데 다 그 정말 예? 그 역사 일어났잖아요. 다 크리스천이 되고
함께 이제 찬송하고 예, 기도하는 그런 그 역사가 그 미니 부흥회 속에서 일어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상재 선생님도 그 옥중에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성만 박사님도 옥중에서 제대로 진정한 회심을 하시고 또 그 옥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우리나라를 건지리는 우리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정말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꿈을 거기서 꾸셨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요셉도 정말 옥중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도 물론 자기 집에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예?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지만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다니엘께서 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왜 찬미하지 않으셨겠어요? 예? 그때 정말 천사가 와서 그 사자들을 다독거려 주니까 여러분 동물 짐승들 중에 사자 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정말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그 사자들과 함께 따뜻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6절을 보니까 이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큰 지진 그 옥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더니 문이 단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흥회를 할 때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다 모든 것이 열리는 정말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몸과 마음과 예? 육신이 다 자유로워지는 해방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예,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런 정말 미니 부흥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좋은 약을 먹듯이 예? 정말 비타민을 먹듯이 우리는 늘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육신도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육신, 우리 영혼도 부흥하고 예? 정신적으로도 아주 상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모든 예, 사람들이 다 정말 그렇게 예,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이 광복도 나는 우리 선진들의 기도와 찬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예. 참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더 큰 역사가 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27절에 이 간수의 회심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의 큰 획을 끊는 저는 그 사건이라고 봐요. 그 간수가 아니 그 무엇보다도 이 간수의 질문이 아주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가만 보면 원래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간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성실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금을 빼서 자결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 자존감이 자기 그런 무책임한 것을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퍼펙트니스트들이 있어요. 이 완전주의자들 있어요. 이제 완전주의자들은 그것도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 가든지 많이 칭찬받고 하는데 왜 이거 참 책임도 있고 또 보통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완전주의자가 많거든. 근데 이 완전주의자가 그게 무슨 뭐 큰 축복 그 은사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 예. 자, 아무튼 이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 자기 금을 빼가지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귀히 여기. 다른 거 있어요. 그분이 뭐 유명해하고자 했습니까? 그분이 뭐 명예를 얻으려 했습니까? 그분이 무슨 건세를 꿈꿨습니까? 그 얘기에 있어서는 오직 그 영혼들의 생명, 예?
그것이 그의 타겟이고 그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위해 복음 전하며 그 길, 그것을 위해서 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까? 아, 정말 뭐 금을 빼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 하는 거 그거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여보게!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게! 예? 여보게! 여보게! 당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주춤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 말씀 이 사람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노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일단 그 간수에게는 큰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봐도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 생명, 생명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살이라는 사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 이 문신이, 난 문신한 사람 보면, 아니, 이 문신하는 게 얼마나 아깝고 아프겠어. 자기 몸을 왜 괴롭혀? 예? 그 귀한 생명을 말이에요. 난 아주 반대예요. 난 사실 성형도 반대예요. 또 수술도 반대야. 그런데 살려고. 내가 뭐 성형 안 하면 못 살겠다. 그러면 성형해야지. 그래서 못 살고 내가 성형하는 게 낫지. 나 수술 안 하면 못 살겠다. 그러면 수술 시켜야지. 뭐 수술해야지. 예? 살려고 수술하겠다는데 그것도. 예. 그런 거는 저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그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그 우리 한국에 참 귀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분들 중에 그 삶의 자연을 바라보며 그 삶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똑바로 보니 흐릿하게 보는 예? 바로 분명히 보지 못하는 거 있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제대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그래서 옛날 이야기 특별히 그 참 아름다운 미담이나 그런 것을 참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 옛날에 그 어디 그 저기 경상북도 어디에 그 조씨 성을 가진 그 집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제 그 아마 부모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소를 업에 가서 팔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렇게 산릉을 넘는데 아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산적도 있고 하니까 막 겁나가지고 하는데 그 손자가 똑똑한 손자야. 할아버지 한번 가봅시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아니 부부가 이제 애를 업은 아내와 그 남편이 막 서로 싸우고 막 부인은 안 된다고 막 밀어쳐내고 남편은 막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내 남편이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저 사람이 약간 이 정신 착란 행상을 일으켜가지고 막 애를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옆에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 우리 가진 떡 좀 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자. 그래서 떡을 주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먹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가자 하니까 손주가 또 할아버지 그대로 두고 가면 또 배가 고프고 또 결국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소판 거 그냥 주고 갑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시 할아버지 갑시다. 이 자기 손주 녀석이 아주 영특하고 아주 대먹었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 성령께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선하게 역사하시는 영이 예, 하나님의 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주고 갔어요. 그 이제 부부가 그 돈을 너무 고맙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얼마간 땅을 마련한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으고 해서 부자가 됐어. 아, 근데 이 조씨 가문은 그냥, 아, 사실 이제 조금씩 몰락 해가지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근데 이 손주 되는 이 청년만 남았는데 아주 이제 막 거의 못 먹고 살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찾는 거예요. 그냥 조씨라는 것밖에 몰라. 그 어디 경상북도 어디에 산다는 것밖에 몰라. 부부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저 열심히 찾았더니 찾아졌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아, 그래가지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 옛날 그 손주야. 그래가지고는 그 은혜를 갚아가지고 그 두 가문이 아주 친형제처럼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이 사는데 그쪽 방면에 굉장히 참 귀감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말씀을 너무 진부하게 오래 드리진 않겠습니다. 참 이때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죠. 그 가장 큰 역사니까 29절에서 30절을 보시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을 간수가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여러분, 모든 인류의 입술에서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저 국회의원들 300명, 뭐 한다고 300명씩이나 뽑아놨어? 예? 1년에 뭐 연봉이 얼마들이에요? 아니, 우리 뭐 당에 하면 3명만 모여도 충분히 교회 이끌어가고, 우리 뭐 나라 일도 솔직한 이야기로 대통령은 몇 명만, 언론만 진실하게 잘하고 하면 뭐 나라 못 이끌겠어요. 뭐 한다고 300명씩 뽑아가지고. 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너무, 교회도 막 집사, 우리 교회도 집사가 많고 그런 사람 많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그 돈 써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집사 건사가 다 돈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지. 거기는 뭐, 예? 뭐 한다는 짓이 뭐예요? 하나도 건설적이지도 않고 뭐, 예? 아니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뭐 공부계는 하고 다 훌륭한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겠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 우리가 우리나라를 건질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흑우한 날 밤낮으로 그걸 항상 연구해야지, 그걸 퀘션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세를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얻으리까? 이러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 가문을 그냥 뭐라 그래요? 그 대대손손 내가 영화를 누릴까? 이게 그 사람들의 비전이야. 그래 나라가 나라 꼴이 되겠어요? 은퇴하고 내가 나도 고향 가서 국회의원 할까? 아니 좀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싶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말이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참 이 질문이 위대한 질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것이 이 간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의 입에서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입에서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모든 가정, 국가, 사회, 교회에서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문제 많죠. 보면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야. 하여튼 교회가 얼마나 싸우면, 지하철에서 애들이 싸우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놈들아 여기 뭐 교회인 줄 알아 뭐 그랬다는데 아 근데 그 좀 너무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교회가 얼마나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 싸움이 없겠어.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구원할 수 있으리까? 그 질문하면 답변이 있으리라고 봐요. 바울의 입에서 그 위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 이보다 더 위대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 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보면은, 그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니 뭐 예수 믿는 게 뭐 별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기독교 강요 우리 왜 읽어야 됩니까? 예? 뭐
신학교 가서 뭐 박사까지 받아도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못 믿어. 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박사들 많아요. 보면 그 무슨 박사야? 그건 소용도 없는 박사예요. 제가 좀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이제 그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사도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세례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들도 정말 이 목욕 씻어줬다 하잖아요. 예?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대접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 같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말 미니 부흥회 시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현장, 이것이 바로 미니 부흥, 옥중 미니 부흥회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회가 주는 역사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미니 부흥회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졌어. 이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 삶에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늘의 큰 구원과 평강을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여 전했습니다. 부족하고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님 없이하여 주시옵시고 꼭 우리에게 남겨져야 할 생명의 말씀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